아, 저처럼 참 이기적인 인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. 이게 쉽지 않은데. 오늘 이 시간 지금 한 밤 11시가 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니까 아픈 분들에게 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급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저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십니다. 사역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참 침착하시고 순수하시고 또 자녀 교육도 잘하시고 또 사모님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좋으신 그런 분이신데 아버님 어머님이 또 지방에서 일하시면서 목사 다섯 명을 키우셨어요. 그러니까 학비 다 대주고요. 생활비까지 주신 그 아주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아들님이 바로 제가 교제하는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. 그 김 목사님이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네, 어머니께서 좀 호흡하기가 힘들다가 그전에는 작은 병원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셨다가 이번에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. 병명을 들어보니까 폐 쪽하고 심장 쪽하고 뭐 부정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긴급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김 목사님 가정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가 아프신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일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.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이세요. 혹시 방송 보신 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귀한 사역을 했어요. 일평생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목회자 섬기시고 그 일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그들을 평생을 섬기고 도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로 좀 섬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기도 들으시고 어머니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집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? 본인들이 재테크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목사를 다섯 명이나 키워내시고 이 헌신과 이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이번에 우리 김 권사님 폐 쪽에 기관지 쪽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.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. 그 아픈 부위 만져주시옵소서.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장기와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장기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간증자로 세워주시옵소서.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를 들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어머니 김 권사님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계속 기도하겠습니다. 아멘.